선이가 시작이네. 주바다 사인가 아가자.
14선생이에요. 됐어. 아, 나왔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제 지가 계시고. 오늘 진짜 안 탄다. 아트산 거지? 예. 아트산 거 두 개예요. 난 일 끝났나? 이랬어. 일 다 끝나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휴지도 하나 사야겠다. 아. 휴지를 하나 사봐야지. 요것도 하나 살게요. 어쩌 먹어야 되지? 아, 이렇게 원하죠. 날씨 많이 추워졌죠.
남자한테 막 배신된다. 응? 배신 걱정 있나? 아니. 아 왜 담배 달라고 배신 걱정 있대?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안 피다가 피우잖아. 아 그 바람이랑 어. 그 배경이랑 멋져가지고 이럴 때 한번 켜줘야 돼. 영상이 딱 붙여져 있는 거. 그런 거 있잖아. 이렇게 술 안 먹다가 어. 오랜만에 술 먹으면 진짜 맛있고 그런 어, 느낌. 어, 그런 게 없는 느낌. 내 니랑 먹을 때 그런 느낌. 이렇게 내가 뭘 갖고 밥 한 번 먹게 내가 할게요. 네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 풀려가지고 끝까지 갔고. 원래. 친구들하고 술 자주 먹는 기간 때는 젊을 때는 그냥 내 주장에 다 맞게 먹었어. 더 이상 놓지도 않고 아는 친구들 젊을 때라는 그때 먹을 수 있었고 이제는 전부 다 더 좋은 상태는 가진 그냥 그냥 먹는 게 친구 하나는 지금 술에 빨대로 살고 있어. 하루에 수정식 안 먹으면 밤에 안 먹어. 뭐지? 알죠? 중독이네? 어. 그거 보면 항상 침체가 전화오면 술 먹고 전화오고. 다른 친구는 안 먹는데, 한 친구가. 이 형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? 쓰레기. 응? 쓰레기. 쓰레기. 그 환경이요? 아니면은? 어, 아니 쓰레기 이제 쓰레기 쓰는 게 아니라 쓰레기 야 아니 예신가 아그 어. 음식물 수거랑 막 그 사설업체 말하는 거야? 응 사설업체 그것도 돈 된다대? 돈 많이 벌어. 돈 진짜 많이 버는 거야. 근데 그거 사람 못 구해서 난리잖아. 거기는 그 사람 할 뜻이 아닌데 규칙적인 생활을 되는데 완전히 극한이 이거 시간 내에 그 맡은 걸 다 돌아야 돼가지고 요즘 그 무슨 스트레스 아니고 그 하루에 더 빠질 수가 없어. 요새 코너스 성과장하고 술을 막 가져오고 난리라고. 내가 오라는 거야. 아니, 죽으나. 네, 새벽에 일하더라고. 어, 새벽 2시까지인가 아마. 2시까지인가. 그래서 예전에. 10시나. 어, 예전에 일 끝나고. 투자금 찍을 때 생각했어. 이거. 한번 들어간다 이거야. 마음도 떨렸다. 왜? 눈치 보여. 아니 눈치 보는 거 아니 니 같은 경우는 왜 그래? 책임감 강한 사람은 계속이지.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책임 다른 사람이 구해져야 이게 나올 있어.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다는 보상이 없는 거지. 진짜 그 보통 사람 없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. 솔직히 행복할 수 다 알고 있으니까 일하는 거 있어.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다. 사람 많이 들어가는데
그렇지 않지? 그런 건 아니지. 그게 안 좋은 게 생활 패턴이 망가지. 쓰레기라도. 어. 자기 시간은 겁나 많거든. 개인 시간은 많아서 그 장점을 얘기하는 거야. 니코틴이 짝짝 땡기는 것 같아. 떨어질 생각은 안 한다. 중력감수가 강화되는 것 같아. 켜줘야지. 영혼감수 부담하야 돼. 그게 또 직방이긴 하지. 오늘 좀 일찍 끝나면 오늘 좀 잊지 마세요. 오후 2시나 보통 그럴까요? 오후 2시쯤에 한계가 6시, 7시, 9시까지 하는 데가 많은데 날라갑니다. 사회복지사 나왔어. 또 하나는 물리치료사하고 있고, 하나는 저기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선생하고 있고, 자, 한 명은 저 관리자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설비 쪽이 아마 농적 분야. 농업 분야에 관리하는데, 하나는 이제 농장에서 용암 있잖아. 뜨거운 용암 뭐 이상 주조하는 데인가 뭐 그렇게 한다는데, 가공하는 데인데 일하고 있고, 하나는 똑같이 전기하고 있고 내 친구. 처음에 걔도 막 이제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스펙 쌓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노가다 시작했거든. 전기하는 애가 내가 추천을 했어. 배울 거면 그냥 노가다 이상한 거 얄궂은 거 하지 말고 힘들고 이러니까 전기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배워봐봐 이러면서. 이 경주머리도 있고 빨리 배워줄 거다. 그거는 노가다지만은 그건 진짜 엔지니어다. 이 꽃이니까 어느 정도 한 몇 년 동안
그냥 뭐 전기차 따라다니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전기로 빠지는 거라. 이제 20만 원 받고 있대. 쓰레기층은 내랑 같은 똥통학교 나왔고 나머지는 다 학교 다 골고진데 잘 나왔는데 고생이 들렸다 할게. 어.